다리고문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어? 진풍이 애미가 그 일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어. 이모 엄청 우셨어요. 그랬을 테지. 선풍이면 애기가 돼서 좋겠어요. 아니, 사돈 처제도 빨리 시집 가. 누구한테요? 앞집 브루터스한테요? 그땐 좀 미안했어. 아시면 됐어요. 그래도 조만간 브루터스랑 술 한잔 마시려고요. 이웃끼리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요. 아유, 마음 좋은 질진자네. 하나 엄마는? 하나 엄마는 자기 엄마 집으로 들어갔대요. 이번 주말에 휴가 나온 애기 아빠랑 집으로 인사 온댔어요. 오, 잘 됐네. 그거 잘 됐어. 아주 모든 일이 아주 잘 되는구만. 사돈어른, 주전자 꽉 잡으세요. 달립니다. 천천히 가. 태풍아. 예, 잠깐만요. 당신 뭐해요? 점검 하고 있어. 무슨 점검을 해요? 아, 있어? 아버지. 다 됐냐? 예. 젖짝에서도 나왔겠지? 아유, 사돈 될 분한테 젖짝이 뭐예요? 가만 있어봐. 처음부터 기죽으면 안 돼. 길 빳빳이 세워야 된다고. 아유, 내 참. 아니, 지금 무슨 기싸움이에요? 대풍아. 예. 들어가자. 예. 됐어요. 나도. 그렇지. 아버지, 여기. 저, 원장님. 저희 부모님 오십니다. 그래. 아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신 왜 그래요? 아버지.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구면이지요. 아이씨. 여보. 아, 왜? 당신 왜 그래요? 내가 뭘. 아버지. 안사돈께서 와인 한 잔 더 하시겠습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박가사돈께서도 와인 한잔 하시겠습니까? 저는 와인 안 먹어요. 여보. 저는 이제 포도주 먹으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저는 포도주 안 먹어요. 아버지. 조용해, 이 새끼야. 내가 먹기 싫다는데 네가 왜 그래? 그럼 다른 걸로 한번 가져오라고 해보죠. 아, 이봐. 네, 원장님. 그 소리 있지? 예. 그거 한번 가져와봐. 예, 알겠습니다. 아주 귀한 분들을 모셨으니까 제가 한 잔씩 올리겠습니다. 따드릴까요? 그러지. 가만있어. 제가 저 이 대목에서 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여보. 가만 있어봐. 질문하시지요. 전번에 그 우리 집 큰아들 약국에 왜 오셨습니까? 저는 그 대목이 아주 상당히 기분 나쁜 게 뭐 우리 집 염탐으로 오셨습니까? 우리가
그동안부터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스스로 옷을 벗는 이 수를 얻든가 말든가 하시죠. 예? 아, 염탐은 아니고요. 우리 제니퍼가 아, 잠깐. 제가 그 대목에서도 상당히 기분이 나쁜 게 우리는 김복실 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복실 양으로 초절해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지요. 사실 우리 복실이가 어떤 동네에서 살았나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길래 우리 아이가 송구는 물론이고 그 가족들한테도 정이 그렇게 깊었나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여보. 가만 있어봐.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 아버지 그만하세요. 너도 조용히 해라. 지금 이 상황에 따라서 너 결혼 못할 수도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살펴본 결과 뭐 그리 쾌적하고 깨끗한 동네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어딘가 정감이 흐르고 또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게 제가 이 아이한테 뭐 대줬던 게 바로 이게 아니었나 하는 반성을 했습니다. 어머나. 그래서 송군과 여기 계시는 송군 부모님 그리고 가족분들에게 아주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아이가 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친가족인 저희들은 같이 있어주질 못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있어주시질 않았습니까? 정말 꼭 이런 상견의 자리가 아니어도 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여보. 아니, 당신 아까부터 표정이 왜 그래? 취했어? 아니 또 화가 안 풀리네. 아이 아버지는 정말 무슨 화가 안 풀리세요? 아니 그래도 기분 나쁜 게 너 우리 집 명탐으로 온 게 그거 설명이 됐다고 보냐 너는? 그럼요 설명이 되죠. 감사하다고 하셨잖아요. 너는 누구 팬이냐 이 새끼야. 너 엄마고 너는 누구 팬이냐 이 새끼야. 아이 아버지는 정말 자 드시죠. 아니 어쩜 그렇게 목소리가 좋으세요. 성우하셔도 되겠어요. 아이고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우리 제니퍼가 아버님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너 엄마 지금 뭐라고 그러냐? 아버지. 야, 너 나와봐. 아버지. 이 새끼. 아무튼 난 이 결혼에 반대라니까. 아 무슨 반대를 해. 태풍이 오늘 웨딩 사진 찍으러 간다는데. 아무튼 난 이 결혼에 반대야. 왜 그러냐?